안녕하세요. 낙엽들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에서 처음 선보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엣지가 실행되면 우측 꼭대기에 점이 3개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인데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뜨면 설정을 누릅니다. 엣지 테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둡게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테마가 어둡게 변합니다. 다시 밝게를 선택하면 다시 밝게 변합니다. 이번에는 엣지를 처음 실행했을 때 처음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페이지에 라디오 단추를 누릅니다. MSN이라고 있는 펼침 메뉴를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자신이 처음에 접속하고 싶은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일기창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기용 보기 스타일의 기본값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각 항목으로 바꿔봅니다. 바꿔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엔 글꼴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는 글씨를 눌러서 항목을 바꿔봅니다. 원하는 글꼴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고급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고급 설정 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엣지에는 기본적으로 홈 단추가 없습니다. 홈 단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홈 단추 표시를 켬으로 바꿉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암호를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험합니다. 해킹 등의 문제로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암호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암호를 저장하도록 제한을 꺼줍니다. 설정이 됐으면 위에 고급 설정 옆에 꺽쇠 표시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누릅니다. 이것은 뒤로 표시입니다. 이번에는 즐겨찾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즐겨찾기 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엣지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 모음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즐겨찾기 모음을 나타내주고 싶으면 즐겨찾기 모음 표시를 켬으로 바꿔줍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뒤로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검색 데이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율 항목 선택을 누릅니다. 모든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전부 나타나게 해 줍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지우기를 누릅니다. 뒤로를 누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설정이 다 끝났으면 빈 공간을 클릭해 줍니다. 엣지 창을 닫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에설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